혹시 K-POP의 창조자들 중에서 지금도 건재한 인물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역시 오늘 주제인 이기엽 창업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심지어 지금도 본인이 가수 활동까지 하고 얼마 전에 뭐 시상식 무대를 갖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딴 데서 한 번 더 하고 또 설명도 하고. 근데 나는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뭐 안 나와도 되는데 직접 나오고 막 관리하고 30년을 현역으로 뛰는 거잖아요? 30년이야 무려. 그리고 슬릭백 챌린지 한 거 혹시 봤니? 그 댓글이 재밌더라고요. 누군가는 말해줘야 한다 했나? 뭐 이렇게 그런 게 막 달려있더라고요. 뭐라고 못하겠는데. 아무튼 근데 누구에게나 올챙이 같은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땐 잘 모르죠. 어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지, 아니면 얘가 올챙이가 아니라서 커서 이무기가 될지, 아니면 심지어 용이 될지 목인지. 뭐 어릴 땐 다들 작고 미약하고 비슷해 보이니까. 그런데 데뷔 무대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던 청년이요, 어느새 어엿한 인기 가수가 되더니 작곡가가 되고 프로듀서가 돼서 진주, G.O.D, 박지은, 비, 별, 노을, 2AM, 2PM, 원더걸스 등등을 길러내고 그 과정에서 강시혁 의장 등등의 레전드격인 인물들과 함께 성장하고 이제는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데이식스, 있지, 보이스토리,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리쥬, 엠믹스, 기차, 야오천 등등 국내와 국외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를 보유한 K-POP을 대표하는 거대 레이블 중 한 곳에 수장이 된. 자, 이번 주제는요, 지난 30여 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까? 리더인 엔터테인먼트 JYP의 박진영입니다. K-POP의 아버지가 이수만 프로듀서라고 한다면 실제 구글에 이렇게 쳐보면 나와요. Father of K-POP 이렇게 치면 이수만 이렇게 나와. 근데 그러면 박진영 프로듀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K-POP의 큰형? 뭐 삼촌? 동이해? 작은 아빠 정도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박진영 프로듀서도요, 30년쯤 전에는 SM을 만들고 엔터산업에 이제 막 뛰어든 이수만 대표한테 오디션을 받는 대학생 입장이었죠. 뭐 유명한 얘기지만 그땐 잘 안 됐다고 하잖아요. 너는 됐고 공만 팔면 안 되겠냐라고 했다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영역에서든 새로운 게 발견돼서 사업이 일어나고 막 확장되는 시기에는요, 그 판에 초기 진입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개척자들은 소수이기 마련이니까 서로 만날 수밖에 없고 또 특출난 재능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성장시키니까. 훗날 K-POP의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놀랍잖아요. 자, 그리고 뒤에서도 이런 만남들은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맨날 나가서 얘기하잖아. 내가 자기 안 뽑았다고. 내가 안 뽑은 게 아니야. 지가 안 왔지.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이 어딨어. 헌데 SM뿐만 아니라 수많은 오디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박진영 학생은 어떻게 가수로 데뷔하게 됐고 여기까지 왔을까? 어렸을 때 뭐 좋아했어요? 박진영 씨는 어렸을 때부터 춤과 노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죠. 어머니가 피아노 레슨을 받게 해준 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특히 7살 때 아버지가 미국 구제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뉴욕에 갔는데 이 어린애가 TV에서 본 마이클 잭슨을 보고 완전히 꽂힌 거지. 그래서 맨날 춤 따라하고 춤추는 흑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하지만 이 1980년대 한국 학교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80년대 학교 분위기는 뭐 살벌한 느낌이 있었어요. 딱딱하고. 그렇게 2년 반 정도를 미국물을 먹고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학교 분위기가 너무 팍팍한 거야.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었을까요? 특히 중학교 때는 소위 노는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차차 이렇게 물이 들려는 찰나에 부모님이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에서 1등을 하면 원하는 거 뭐든지 사줄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또 이렇게 맘 잡고 열심히 막 공부를 해가지고 1등을 딱 찍었다고 하죠. 근데 이 문제가 사달라는 게 오토바이였어요. 이러면 중학생이니까 보통 부모님 같으면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스쿠터를 사주셨대. 다만 조건을 답니다. 동네를 벗어나서 너무 멀리 가서 타지는 말아라. 아이를 아주 많이 믿어주되 아직 어른은 아니니까 일종의 제약을 둔 거였죠.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도 불량한 친구들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이 큰맘 먹고 아예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죠. 자, 그래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왜 주변 환경에서 불량한 친구들은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춤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 부모님이 대단하신 게 그걸 또 허락을 해주죠. 다만 이번에도 제약을 두죠.
클럽에 가서 춤을 추는 거 좋다. 하지만 술은 마시면 안 되고 시간도 딱 정해주고 그리고 실컷 추고 나오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고 독서실로 옮겨주고 물론 이렇게 자율적인 생활이 모두한테 통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답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혹시 축제 있었니? 있었죠. 동네 밴드가 와가지고 공연하고 보통 그런 게 보통이잖아요. 박진영 씨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축제를 늘리고 유명한 가수를 불러오겠다 이런 공약으로 당선이 됐대요. 그리고 막 선거운동할 때 막 춤추고 다녔대.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공약을 지키려고 이번에 또 아버지한테 또 찾아가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정을 쫙 말씀드리고 돈을 빌려가지고 무작정 당시 제일 잘 나가는 기획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대. 야 이게 말이 될까 싶은데 여기까지도 신기하죠. 근데 또 놀라운 게 이 회사 사장님이 이 학생을 좋게 봤는지 가수들을 보내주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남죠? 아버지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학원들을 돌면서 축제 때 이런 유명한 가수들이 오는데 우리 포스터에 광고를 넣을 거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광고비를 따내서 또 아버지 돈을 갚았다고 하고요. 그렇게 열린 유명 가수까지 등장하게 된 이 고등학교 축제가 흥행을 하고요. 이때도 오프닝 무대는 가수들 오기 전에 자기가 섰다고 해요. 막 춤추고 판 쫙 깔아놓고 오프닝 무대 자기가 서고 막 이런 기회를 또 노력했던 거겠지.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는 이제 마음껏 클럽에 춤을 추러 다녔는데 또 대학 갈 때도 신기한 게 아버지가 소위 이 스카이 중에 한 곳에 입학하면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켰나 봐. 열심히 노니까 공부할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건을 건 거지. 근데 딱 입학을 하니까 차를 사주고. 근데 되게 부유한 집이어서 그랬을까? 박진영 씨 말에 따르면요 본인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 당시의 재산이 일산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던 걸 알고 많이 놀랐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는 성인이니까 정해진 시간뿐만이 아니라 클럽 영업 끝날 때까지 막 춤을 추던 대학생 박진영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왜 아까 어떤 산업이 커지는 초기에 그 판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명한 클럽에서 소문난 춤꾼들이 막 가수로 연이어 데뷔하던 때였기도 하고요. 근데 하루는 클럽에서 춤추고 있던 박진영에게 DJ가 말을 걸더래. 자네 가수 한번 해보지 않겠나? 이 DJ가 바로 훗날 신승훈, 김건모, 노이즈, 박미경, 클론 등을 발굴하는 전설의 김창환 프로듀서죠. 박미경은 알아? 다 뒤집어 놓으셨다. 완전 무대를 그래, 뒤집어 놓으셨다 그분. 당시 이분이 신승훈 씨 데뷔를 준비하면서 기획자로 경력을 전환하던 참이었대. 근데 이 DJ의 말이에요. 그동안은 춤만 췄지 가수할 생각은 못 해봤다는 박진영의 마음이 쿵 했다고 하죠. 하지만 김창환 프로듀서가 기획했던 신승훈 씨 프로젝트가 완전 히트하면서 추가 연락이 안 오고 뭔가 이렇게 바람은 들어갔는데 몸이 막 들썩이다가도 막 풀이 죽고 막 그랬겠죠. 아무튼 그러다가 신승훈, 김건모, 노이즈를 연이어 히트시키고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게 된 김창환 프로듀서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요. 3인조 댄스그룹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엎어지고 당시 계획했던 멤버가 클론의 강원래 씨 그리고 박미경 씨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가수 지망생이자 대학생이었던 박진영이 김건모 씨 등의 백댄서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시절에 귀인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 최고의 작곡가 김영석 씨였어요. 노래 만드는 걸 보고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고 2년여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다고 하죠. 같이 먹고 자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곡 작업을 시작하면 뒤에 가서 어깨너머로 보고 보면서 계속 메모하고 스펀지처럼 쭉쭉 흡수하는 거죠. 그 노트가 한 100권이 넘는다고 하죠. 옛날엔가 이렇게 자기가 곡을 썼다고 들고 오더라고요. 특이했던 거는 가사를 써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곡만 써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곡을 배울 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안에 머릿속에 모든 컨셉이 시작부터 들어있었던 친구 같아요. 제가 이렇게 편곡하면 뒤에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다 적고 또 집에서 연습하고. 그러더니 노트가 한 100권 정도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잠깐 딴 얘기지만요. 아마 이 시기에 또 다른 레전드 제작자를 통해서 앨범을 내기도 했다는데 김수철 씨라고 모르지? 하긴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 근데 그럼 이 노래는 아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알아? 나라나 슈퍼보드 그 노래 만든 분이야. 아무튼 근데 그 앨범은 거의 그냥 묻혀버렸죠. 그룹 이름인 박진영과 신세대였나? 근데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수만 씨부터 시작해서 김창환, 신승훈, 김건모, 박미경, 클론, 김수철, 김영석 씨까지 훗날 방시혁 씨 등등. 이건 무슨 몇 명 안 사는 마을에 뭐 주민들도 아니고 계속 오가면서 막 마주치고 같이 일하게 되고 나중에 스타가 되는 인물들이 같은 시공간에서 막 겹쳐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작곡가 김영석 씨를 따라다니면서 이 시기에 만든 노래가 바로 박진영이라는 가수의 이름을 알리고 스타로 만들어준 데뷔곡 날 떠나지만
처음에는 발라드였다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편곡해가지고 댄스로 바꿨다고 하고요. 근데 그 노래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발표하자마자 히트했을 것만 같은 이 곡도 사실요, 앨범을 내줄 회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막 묵어갔대요. 여기저기 그래서 막 곡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오디션을 봐도 계속 떨어지고, 이때가 바로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SM 오디션 봤던 때죠. 그 곡만 이렇게 팔면 안 되냐 그랬는데, 그러다가 한 영화사의 투자로 어렵게 데뷔 앨범을 내게 됩니다. 이제 됐다 싶었을 텐데, 사실 마음속으로는요, 순위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한 20위 안에만 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뭐 취직하면 되지 싶었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하고 싶어서 꿈을 품었어. 근데 계속 안 돼. 근데 이게 조금씩 풀려나가려고 하면 다시 그 꿈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 팔리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거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 싶은 목표가 낮아지는, 이게 뭐 지쳐서일까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방송 데뷔 무대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앨범 자체도 막 시들어가고 있던 어느 날, 날 떠나지 말을 BGM으로 사용한 엄청난 광고가 온웨어 됩니다. 정우성 씨가 주연한 껌 광고인데, 아니 그냥 얼굴만 나와. 댄스민트 뭐 노래가 나오고 뭐 이렇게 전화 뭐 카페는 뭐 이런 건데, 밑에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막 써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박진영인 줄 알고 막 전화가 엄청 왔었다. 그러면서 드디어 1994년 가을, 앨범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텔레비전 데뷔 무대를 갖게 됐다고 하는데, MC들의 멘트가 인상적이에요. 이 자리를 통해서 진짜 우리 가요계 또 한 명의 스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신장 180cm,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소개합니다. 네, 박진영 씨. 아마 이분들도 몰랐겠지. 가요계에 스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바람이 훗날 얼마나 크게 돌아올지 몰랐겠죠. 그리고 한두 달 동안 데뷔했던 그 프로그램에 계속 나와요.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라고 해.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토토가의 코너명이 오티브가 된 그 프로그램인데, 뭐 이 시절에는 볼거라고는 거의 뭐 지상파 TV 채널 3개가 전부니까 시청률 뭐 20, 30%씩 기본으로 막 찍고 영향력이 엄청날 때였거든요. 근데 같은 프로그램에서 TV 데뷔했던 사람이 얼마 뒤에는 또 엔딩 음악이라면서 날 떠나지 마를 약간 바꾼 노래를 보여주고, 일단에서 네. 2주 동안 토토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한 끝에 네. 토토즈 엔딩 음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느낄 수 있게 그대가 느낄 수 있게 또 막 신기한 퇴장도 하고 네, 그, 네, 그, 그, 네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오늘 춤으로 한번 퇴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출연을 시키는 거죠. 심지어 톰 크루즈가 한국에 영화 때문에 홍보하러 왔을 때 리포터 역할까지 박진영 씨한테 맡겨요. 제가 영화를 좀 하기 때문에 겨우 발탁이 됐는데요. 한번 잘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토즈. 안녕하세요, 잘 네. 안녕하세요, 토토즈. 이 사람? 예, 예, 여기 있어. 토토즈. 안녕하세요, 토토즈.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당시에 연출이랑 조연출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 이제 지금은 뭐 어디 회사 사장님 되고 뭐 이런 분들인데, 혹시 그때 왜 이렇게 갑자기 막 밀어 썼냐고. 근데 당시에 그 PD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방송국의 엔터에서보다 힘이 셀 때니까 PD들이 딱 찍어가지고 저 내가 키운 스타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뜨면 내가 키워 약간 이런 게 있었나 봐. 아무튼 이렇게 쭉 출연을 해서 이게 통했느냐, 신인 박진영은요 TV에 나온 지 몇 달 안 돼서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후속곡도 히트를 하고요, 스타가 되죠. 비닐 바지 같은 게 논란이 되고, 2집 역시 1집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 논란이 이때도 있긴 했죠. 물론 뭐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당시에 사회 분위기는 좀 달랐거든요. 뭐 영상이나 의상, 뭐 가사 때문에 막 시달리고, 그 엘리베이터 뭐 이런 노래 알아? 그건 뭐 당시에 생각해보면 뭐 어른들 막 이럴 수 있는. 근데 이 시기에 가수 박진영이 인상적이었던 건요, 다른 연예인들과는 뭔가 다른 차원에서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미 스타가 됐는데 금기시되는 막 퍼포먼스를 보이고, 막 스타가 됐으니까 내려가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안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꺼리는 걸 막 하는 거지.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언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또 누가 뭐라고 하면 논란이 일잖아요. 그럼 또 정면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뭐 젊은 연예인한테는 당시에 연애를 밝히는 게 금기시됐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친구 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또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니 이건 사생활이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하고, 심지어 이런 분위기가 싫다,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 2년 뒤쯤에는 은퇴할 거란 얘기까지 했어요. 가수 그만두면 취직할 거라고 하고. 음악만 들어주시고 춤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제 사생활을 펴려고들 하시는지
박진영이 심야에 여자와 데이트를 하더라. 이제 심야에 데이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아도 데이트는 할 수 있죠. 너무 간섭이 심하고요. 제가 평생 이렇게 잘하면서 저에게 제일 소중했던 게 제 자유였어요. 자유를 너무 구속받아요. 이제 제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키스를 하겠어요. 바로 다음날 신문에 나왔거든요. 한 1년 반 공부를 한 후에 그쪽에 취직해서 열심히 아마 일할 것 같아요. 취직이 되면 쉽지 않아요. 요즘에 취직이요. 공부 열심히 취직 안 되면 또 가수 할 것 같아요. 무대에 서진 않겠지만 노래는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훗날 두고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는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그 미국병? 해외 진출 시도도 이 시기에 처음 이뤄지죠. 당시 미국은 아니었지만 아시아를 중심으로요. 1996년에 영어로 된 앨범을 내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데, 근데 사실 그때는 또 내가 뭐 중학생이었나? 보는데 저건 뭐지? 싶긴 했어. 영어? 영어 노래? 한국 사람이? 약간 뭐 이런 느낌? 1집은 빵 터졌고 2집은 약간 덜했고 영어 앨범은 뭐 그랬으니까 아 이제 끈물인가 하는 얘기도 나왔죠. 그 시절에 소속사랑 계약도 해지되고 소위 말하는 정산이 안 돼서 그랬는데, 자 그러던 1997년 박진영은 놀라운 3집 앨범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예뻤다라는 노래였죠. 그 노래는 정말 그 해 대단했어요. 나는 날 떠나지 마란 그녀는 예뻤다 도입부는 지금 들어도 막 약간 이렇게 종률이 막 아니 그 노래 뭔지? 들어봐요. 빠바바밤 빰빰빰 그 노래 몰라? 나 이거 미치겠네. 아 니네 서태지 노래도 잘 모르지. 세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이 시기에 3집 앨범만큼 중요했던 건요, 가수 박진영이 직접 회사를 차리고 사업가이자 프로듀서 박진영으로 본격적인 변신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 노래를 만들 사람이 필요해서 새로 뽑은 사람이 바로 지금 하이브의 강시혁 이장입니다. 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어떻게든 방탄이란 bad. 자 그런데 불과 2년 전쯤까지만 해도 후퇴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가수를 안 그만두고 계속하는 건 물론이고 어떻게 직접 멘토 회사까지 차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대. 자기는 가수 말고 더 특별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대. 가장 최근에 썼던 책에 그런 얘기들이 담겨있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도 전해져요. 당시만 해도 왜 조폭들이 연예 기획사들 많이 할 때인데 그 판에서 이수만 씨랑 본인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 해볼만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였겠죠. 또 당시에 연예계의 권력은 아티스트가 아니라 방송국이나 PD들한테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송을 타려면 앨범을 막 직접 들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심지어 굽신거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상황이 얼마 안 지나면 뒤집힐 것 같대. 그러면서 은퇴를 하지 않고 3집 앨범을 내고 자기 회사도 차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죠? 얼마 안 돼서 그 역학관계가 뒤집혔죠. 그리고 회사를 만들기에 앞서서 박진영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책에서 얘기합니다. 인기는 영원하지 않다. 인기가 있을 때 어떻게든 실력을 쌓아서 대중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 인기보다 인정이다. 그리고 본인이 키워낸 아티스트들을 점차 선보이는데 진주가 주목을 받더니 본인 앨범도 내고 아이돌 음반을 제작하면서 대박을 터뜨리죠. G.O.D가 예전에는 아이돌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육아일기한? 너네가 육아 대상 아니었냐 할 땐. 그리고 G.O.D의 인기는 갈수록 보도파였죠. 쭉쭉쭉쭉. 연이어 박지윤 씨의 합류. 그리고 회사 이름을 JYP 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던 이듬해인 2002년에는 드디어 장차 2000년대를 주름잡을 신일 B를 데뷔시킵니다. 인기가 엄청났죠. 2000년대를 씹어먹었다고 해야 되나? 이후에도 뭐 별, 노을, 임정희 씨까지. 박진영 프로듀서는 가수로서 거둔 성공 이상의 대성공을 프로듀서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거두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2007년 걸그룹 원더걸스를 등장시키면서 온 나라에 텔미가 흘러나오게 만드는 데이트를 기록하죠. 아마 그렇게 넉넉히 춤을 바라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춤을 췄어. 그때 제가 신입사원이었는데 그 신입사원들이 다 그 춤을 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추면 약간 안 되는 분위기? 아무튼 근데 처음에 나올 때 그 훅이라는 게 다른 어떤 노래보다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PM과 2AM의 연이은 성공. 2PM 분들은 지금도 공지 찾아보니까 JYP 이사님들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잘 나가던 이 시기 동안 사람들이 말하는 아까 그 미국병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사람들은 미국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에 앞서서도 박진영 프로듀서는 이미 90년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수로서 영어 앨범을 낸 적이 있었고, 또 2003년에는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곡가로서 미국 진출
탈출을 시도했었는데 당시에 왜 미국에 같이 갔던 방시혁 의장이 중간에 돌아와가지고 독립했다 얘기 유명하잖아요. 그때 독립을 안 했으면 지금 하이브도 없었을 거고, 물론 2003년에 진출했을 때는 시간이 흘러서 빌보드 차트에 든 앨범 수록곡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한국에 돌아왔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아니라 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비와 원더걸스를 미국에 진출시킨 거죠. 아시다시피 노바디 등이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당장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그래도 아마 이런 시도들이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또 독립해 나간 방시혁 의장이 그 이후에 거둔 성과 또 성공의 밑거름이 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외로 나가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시행착오 거쳤는데 그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통하는 JYP 아티스트를 계속 배출하고, 가령 그 전처럼 한국 가수가 해외로 바로 나가는 식이 아니라 외국인 멤버를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해외 팬심 공략에 성공한 사례들. 2PM의 니쿤 이사님을 시작으로요. 왜 아카이브 K라는 콘텐츠에서 니쿤 씨가 직접 얘기한 게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LA 살 때 한인들 축제를 보러 갔다가 오디션을 보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때는 거절 했다고 하죠. 근데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대. 아니 B라는 아티스트가 있는 JYP라는 회사에서 자꾸 오디션을 보라고 한다. 박진 형도 모르겠고 JYP도 모르겠고 B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그 부모님이 어? B? 우리 아는데? 그때 풀하우스? 뭐 그런 드라마가 유행이었대요. 심지어 그 할머니는 팬이셨대.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다는. 아무튼 그렇게 2PM부터 해서 이후 데뷔한 미스에이도 그렇고 가세븐도 그렇죠. 그리고 트와이스도 그렇고 외국인 멤버들의 영향력이 대단했잖아요. 해외 진출에서도 그래서 큰 성과를 냈고, 외국에서 이분들 콘서트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더라고요. 팬들이 막 부르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박진영 프로듀서는 신곡을 꾸준히 발표하고 콘서트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또 때마다 예능에도 빠지지 않고 출연하고, 왜 데뷔 초에는 예능에 나가는 게 싫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능을 통해서 아티스트한테 관심을 가지는 면도 많으니까 이걸 놓질 않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TV 관계자들한테 잘했듯이요, 언제부턴가는 그 TV가 했던 역할을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 SNS가 중요한 매체가 됐으니까 그쪽 접점에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막 빨리 변하는 흐름을 어느 순간 딱 놓쳐버리는 게 아니라 이 판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그 시간 동안 내내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스트레이키즈, 뭐 있지 같은 아티스트들도 계속 성공시키고, 그리고 아예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외국 멤버들로 꾸려진 그것도 해외에서 데뷔하는 리쥬 같은 그룹 결성도 이끌고. 자, 제가 박진영 프로듀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옛날 기사부터 인터뷰들을 쭉 찾아보는 중간중간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뭔가 느껴지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초등학생 때부터 보던 가수가 지금과 같은 인물로 성장을 했던 점에서도 그렇겠지만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원하는 일에 도전하고 방송의 뭐 규제나 사회적 폭력 같은 현실의 제약 조건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또 본인의 얘기처럼 정말 하기 싫은 걸 몇십 년 동안 계속해왔다는 자기관리, 또 그러면서 여러 부침 속에서도 그 오랜 시간 현역으로 뛰고 있다는 부분까지 박진영 어록이라는 거에 담겨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쭉 다시 보는데 새삼 공감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나도 잘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앞으로 박진영이라는 인물 또 JYP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여러 아티스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사해준 프로듀서 박진영, 20대, 30대, 40대, 50대를 거치면서 활동했고 환갑에도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가수 박진영씨의 60대도 기대하지만요, 무엇보다 설령 지금 사랑받는 형태의 K-POP이 사라지더라도 한국 기업은 남아서 훗날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현재의 음악을 한국 회사가 제작하고 IP를 보유하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나오면 좋겠다는 기업인 박진영의 바람이 꼭 실현되길 바라면서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